병원 다니고 있는 이병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병원씨. 병원씨는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상금을 어디다가 쓰고 싶으신가요? 무이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지. 바뀌었네요. 나 진짜 병원 갔다 왔어. 나 이병원이. 어 그래요? 나 예종 접방 맞고 왔어. 예방 접종? 아니 요새 감독이 유행이잖아. 그래서 예종 접방 맞고 왔어. 독감이 유행해서 예방 접종. 장난 나랑 지금 아냐? 지금 나랑 장난? 장난 나랑 지금 아냐고. 뭐야 뭐야? 풀어야지. 어깨를 풀어야지. 문제를 보세요. 오라.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나라죠. 아프리카의 대국이며 석유 자원국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나이지리아. 아, 내가 아는 문제네. 예. 정답. 이지아 나리. 무슨 이지아 나리가 뭔 말이에요? 지금 조합이 또 엉망이. 다시 섞어봐요. 아이 지리나. 지리긴 뭐 지리야. 이 사람은 다 틀잖아 지금. 장난 나랑 지금 아냐? 지금 나랑 장난 아냐? 장난 나랑 지금 아냐고. 풀어야지. 손목 풀어야지. 아, 뭔 소리야. 자 이게 뭐 손목 푸는 거 하지마. 자 하지마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남아메리카 동태평양에 있는 제도로서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 불리는 곳이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준 섬으로 유명한 이 제도의 이름 뭘까요? 힌트 드릴게요. 갈라파고스. 아, 내가 아는 문제 나왔네. 예. 정답! 스파 갈라고! 자, 스파를 왜 가요? 또 엉망진창이야. 조합을 다시 해봐요. 스갈 고라파! 헐 고라파 고라파 이거 다 틀려 다 틀려. 그거 또 틀렸어? 틀리지. 아 나 진짜 우승하면 내가 세레머니로 내가 신나게 노래 한 곡 뽑으려 그랬는데. 뭔 소리야? 나팔이 부른 싸이바지. 싸이가 부른 나팔. 내 어깨는 풀어야지. 장난 나랑 지금 아냐. 허. 자 장난 장난 나랑. 자 지금까지 퀴즈쇼 1대1의 성민유. 장난 나랑 지금 아냐. 아유 정말. KBS.